악자예요. 그러니까 산 마루악 산 높은 산 가운데 최고 엄하다라고 돼 있죠 밑에 엄한 산 험준한 산 이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큰 산을 표현할 때 악이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오악이라 표현하는 것도 그죠. 오악을 표현할 때도 그래서 요 글자를 쓰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갓골 문자나 이렇게 보면은 잘 보면 산이 있고 또그 위에 산봉우리 이렇게 보이죠. 산봉우리 산이 있고 또 위에 산봉우리가 또 멀리까지 볼 정도로 아주 큰 산. 왜냐하면 평지에서 쭉 보면 아주 높지 않으면은 그 뒤에 있는 산의 봉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온 글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함하다는 걸, 아, 자, 요 악자 저런 암자를 썼네. 죄송. 이제 발견했네. 마루 악자. 네, 그 원래 지금 요 글자에 그 약자로는 보통 이렇게 쓰는데 실제적으로는 갓골문이나 옛글자하고 이게 같은 거죠. 그리고 후대 이그산 악이라라고 할때 악은 어느 정도로 험준하냐? 뭐하고 같다? 한번 들어가면 저 바깥 세상 같이 접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감옥과 같다라는 것이죠. 감옥이라 옥이라고 하는 것도 재밌죠. 옥에 사람을 가두는 이유는 뭐예요? 가두는 이유. 아니, 아니,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 가장 외로운 게 바로 뭐냐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말을 못하게 앞뒤로 뭐예요? 이것도 개견자잖아요. 그죠? 이 개견자가 앞으로 붓으로 가면 이렇게 되니까 앞뒤로 그냥 사나운 개를 놓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 못하게 아! 하면 얘가 왕! 하고 짖으니까 이게 옥이에요. 그 옛날 우리가 늙어서 그래서 아이고, 혼자 살면 뭐야. 내가 옥살이 하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래서 늙어서 제일 첫 번째 효도는 그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돈은 먹고 살거 조금만 있으면 되죠. 가서 뭐예요? 말벗 해주는 겁니다. 말벗 해주는 것만큼 효가 없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더 풍요로우니까 저녁에 있겠지만은 이거 네 그거예요. 예. 계속 말하거나, 예, 그게 이게 뭐 이게 인간이라는 게 그걸 말로서 사는 건데, 그래서 이거 해주는 게 절대 그 아무리 돈이 많다 그냥 돈만 집어넣어주고 어디 여행 보내준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여행에만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중요하겠지만은 그 자손들이나 직접 가서 얘 말벗 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뭐다 감옥살이입니다. 아무리 고대 광실이라도 감옥과 다를 바가 없더라라고 하는 아주 멋진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악과 관련된 거 높은 산을 또 밑에 이제 소나무 송자로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소나무 송자 있는 악 개념으로 높은 산에 소나무는 저 고지대에서도 잘 살죠. 바람이 있어도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마루종자 우리 마루라고 할때 이게 집에 나무로 깔은 마루가 아니라 높다라는 것의 마루죠. 옛날에 신라시대 때 왕의 마립간 할때그 마루인데요. 그 마루는 바로 누구네 집이에요? 귀신이 사는 집. 신이 사는 집이죠. 보일시자가 신이 사는 집이니까 신이 사는 집은 어디에다 두느냐면 이렇게 집이 있다 그러면 제일 뒤쪽에다 두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 제일 뒤쪽이니까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쪽 그 동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뭐냐면은 어차피 이 글자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순임금 있는 쪽, 그러니까 이른바 해서 동이족이 다스리던 땅 쪽에서 글자들이 나옵니다. 이쪽이 뭐냐면 산악지대가 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집을 쭉 지어가는데 제일 집 뒤에다 두는 겁니다. 왜냐면 북쪽이죠. 집 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향을 하기 때문에 북쪽이 됩니다. 북쪽은 누구하고 가까운데 바로 신의 나라죠. 신이 사는, 그죠? 북쪽에 신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역이고. 우리나라의 저쪽에 뭐냐, 서원이나 이런 데또 가봐도 보면은 앞에 강당들이고 제일 뒤쪽에다가 사당을 세워두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이라라는 의미에서 종입니다. 그래서 종이라 그러면 종주, 뭐, 그 다음에 종손이라는 의미에서 그 제일 으뜸 개념으로 쓰는 이유가 바로 사당에서 나왔다라는 뜻이고요. 논어 학이편에도 이 종주 개념이 나오는데요. 유자가 표현했던 내용이죠. 두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신근어 의면. 자, 믿음이 다른 사람 말에 대해서 그 믿음이 의리에 가까우면
언가복냐며 말을 가히 회복할 수 있으며 아이 저 사람 말안 믿다가 저 사람 참 말한 대로 그 믿음이 참 의리 참 사람이 참 의롭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언가복냐며 공근어 예면 그 사람의 그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원치욕냐며 그 치욕 부끄러움이죠 부끄럽고 욕됨과는 멀어지니 인부실기친이면 그 다음에 그 친함을 잃지 아니하면 역가종량이라 이때 친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과 바로 공손함 그죠? 믿음과 공손함이 하나 의리에 가깝고 예에 가까우면은 그 다음에 가히 종주를 할 수가 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로 으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로 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아까 이제 칠정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 순임금이 섭정에 오르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선기옥형하여 이제 칠정이라라고 돼 있죠. 선기옥형을 그죠? 잘그 다듬으셔서 이로써 칠정을 가지런해다. 선기옥형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관측하는 도구죠. 천문을 관측하는 도구가 되고 선기옥형이라라는 것 자체가 북두칠성의 그 이름들입니다. 나중에 한번 저 뒤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북두칠성에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북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그 기구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별자리를 관측하고 바로 그 다음에 오행과 그 다음 음양과 오행을 두루두루 잘 가지런히 하셨다라고 하는 칠정이죠. 그 칠요일. 이 미국에서 썬데이 먼데이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아마 이 황하문명권의 오행 사상이 일정 정도 가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죠? 일할때 썬, 월, 먼데이, 문이죠. 그다음에 튜스데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월 개념에 이렇게 음양이 가서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싱치일, 싱치 성기일, 그죠? 별로 걔네들은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 쪽 따랐느냐면은 일본 애들이 먼저 이렇게 서양 애들과 데려와서 그래도 음양 오행 사상으로 했죠. 우리는 일월부터 시작해서 금 월라수목금토 해가지고 일월과 오행이 출현돼 이게 훨씬 합리적이죠.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저 중국 놈들은 아마 공산당 체제를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런지 자기 전통적인 방식들 싹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게참 희한한 일입니다. 나머지 뭐제 예서 예뻐 보이는 거쭉 보고 그 다음에 아참 시호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 네 번째 보면은 시호인데요 예전에 임금님이 돌아가시면은 언제 때부터 이 시호가 시작되느냐면 은나라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열감무정이라 할때 무정임금을 고종이라 그랬죠 고종임금이라라고 했고 그래서 아마도 이 시호 조와 종을 쓴그이이 개념은 그죠 이 조종 시호법은 은나라 때부터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는 한나라 이후로 쭉 시작합니다. 한나라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진시황제 때는 전혀 뭐 다른 기침으로 이렇게 움직였고요. 조하고 종은 뭐냐면 조는 할아버지 조차인데 이름하여서 새로 건국한 임금이나 그죠? 건국한 임금이거나 아니면 나라가 위기에 있다가 거의 건국 수준으로 그죠? 나라를 새롭게 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래 선조 같은 경우는 선조 같은 경우는 선자 이거 무슨 선자죠? 에? 백불선자, 백불선자, 에? 아니 백불선자가 지금 원래 생각이 안 나서. 에. 일자 쓰고. 아, 선조. 원래는 여기도 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원래 돌아가시면은 그 뭐죠? 이게 무슨 별감, 아 무슨 감이 뭐 하나 이렇게. 그 구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쭉 회의를 합니다 하고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시호를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가 되는데 우리 앞에서 아마 호할때 아마 이거 공부 한번 했죠 호자 불을 호자에 호할때 했는데 선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선종이라 이렇게 붙였답니다 선종이라 붙였다가 아니다 그래도 임진왜란을 극복했는데. 뭐 저기까지 도망은 갔지만 임진왜란을 극복은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선조라고 붙였다 그러죠. 그 다음에
조선 왕조를 세웠던 태조 이상에 당연히 태조를 붙였죠. 그런데 중간에 이 변란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태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태조라고 자기도 거의 뭐 태조나 비슷하게 했는데, 왜냐면은 철저하게 그 사병금지, 사병철폐를 하니까 이그 뭐야 조선의 왕조 체제를 굉장히 공고하게 만들었거든요. 조자는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도 아 할아버지 아버지나 비슷하다 그래서 요거는 붙이지 못하니까 여기 태자라고 붙였죠. 원래 이것도 붙여서는 안 되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호법이 그 밑에다가 거의 저 정리해 둔 내용이고요. 시호법. 은나라 그 부열 고종임금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한다라고 할때 항상한다는 그 긍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달긍이라고도 표현하고요. 항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요 일정 공간이 되겠죠. 상하의 일정 공간에 뭐냐면은 다리나 태나 그다음에 배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요 글자들 자, 요렇게도 쓰입니다. 요렇게도 쓰거나 이거 월자는 또는 배주월로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정 공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그 긍이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두루궁자에 긍이라고 읽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하는 그죠? 항상 변치 않고 늘그 내에서 이렇게 돌돌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항상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한다인데 우리말은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의 항자도 있고 그다음에 요것도 있죠. 우리는 요걸 같이 붙여야 읽어야 돼. 항만 갖고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두루한다라고도 우리말로 말 맞고 그러니까 우리말 자체가 한자가 없으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방법 그 글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다르죠. 엄밀하게 이거는 그야말로 오래도록 계속 이렇게 지속하는 거 변치 않고 그냥 아침이 되면 다음 날 다시 아침에 해 뜨고 하면서 계속 지속되는 건데 요거는 뭐예요? 숭상할 상자에다가 숭언건자가 되죠. 아래에 예, 그죠? 이렇게 해서 뭘 둘렀기 때문에 떳떳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떳떳할 상자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치마상자. 잘 보면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대자 쓰면은 요건 치마가 되는데 어쨌든 아랫도리를 이렇게 뭔 걸로 둘렀기 때문에 떳떳하다라는 겁니다. 떳떳하기 때문에 또 뭐예요? 오래 할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항은 상야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천양지차의 뜻은 우리가 주역에 보면 뇌풍 한괘가 있죠. 밑에는 바람이 되고 자 위로는 뭐예요? 장자가 되고 우레가 되는 것이죠. 위에서 그 장자하고 그 다음에 이건데 여기 바람이라 이렇게 표현 아니 항 이게 뭐죠? 뇌풍 항이죠. 뇌풍 항이 되는 것이고. 바람하고, 아니, 우레하고 바람은 기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이죠. 끊임없이 만물을 계속 흔들면서 만물을 계속 길러내는 것이 바로 항이라라고 하는 뜻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레, 하늘에서 자, 우레가 치고 비가 오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바람이 동남선풍이죠. 그러니까 봄에, 뭐, 달리 표현하던 봄에 동남선풍이 불면서 만물을 다 일깨워서 기르고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쓰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자, 두 번째 고 정리를 해놨죠. 뇌풍 항에 대해서요. 거기 보면 바람과 우레에 대해서 동만물자 막질 호래하고 만물을 흔드는 것은 우레만큼 빠른 것이었고 요만물자 막질 호풍이라 만물을 흔드는 것은 역시 또 바람보다도 큰 것이 없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 바람과 우레라고 하는 것은 상패, 그래서 서로 간에 거슬리지 아니한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지금 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도를 표현한 거예요. 장은, 아니, 이거는 뭐냐면 장남이 되겠죠. 장 남자에 결혼했더니, 그죠? 아, 그 결혼하기 전에는 뭐였던가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예요? 택산함이죠. 택산함. 소남이 되고 소녀가 되죠. 소남이 되고 소남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일정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죠. 양과 음이라고 그랬죠.
소녀는 음이죠. 이건 양이 되고 양은 남자가 되고 음이 되는데 제가 일정한 나이라고 한 것은 요 글자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아, 요 글자죠. 이 글자는 뭐예요? 다섯 번째 천간무. 그죠? 다섯 번째 천간무라고 하는 거 항상 자 도형으로 놓고 보면 여기에 해당되죠. 봄, 여름, 중앙토, 가을이 되죠. 그러니까 여름이다 그러면은 자 봄이다 그러면 생하는 것이고 여름은 장하는 것이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서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죠. 앞에 있는 병이 있고 앞에서 정이 있죠. 자 이게 정은 줄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무토 줄기인데 이제 여름이 되고 그럼 땅에서는 굉장히 무성해집니다. 줄기는 이미 자라 그래서 무성한 가지에 뭐예요? 줄기가 가려진 거죠. 다 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이루어진다? 몸이 다 이루어진 거죠. 중앙토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붙여서 우리가 뭐냐? 성기토라 그러죠. 몸을 이루는 것은 어디다? 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함이다, 느낀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느끼는데 이런 말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가 아니라 그죠? 머리에 피 마르고 뭐예요? 일정 정도의 나이가 된 거. 옛날로 표현하자면은 여자 나이 15살, 남자 나이 20살 이렇게 따집니다. 그게 바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그 음과 양은 서로 간에 다 뭐예요? 느낀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으로 느끼니까 뭐예요? 밑에다가 마음심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끼는 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소남께가 아래로 나오고 소남께는 게 산이죠. 그 다음에 연못이죠. 여기 산과 연못을 보면 산택통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과 연못은 뭐가 된다? 서로 간에 기운을 통한다라는 건데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산 위에 우리가 그 연못이 있죠. 그럼 연못 물이 우리가 뭐 저 금강산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나요? 백두산 뭐 천지 이렇게 보면 되죠. 그 산에 있는 물은 끊임없이 땅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죠. 그래서 서로 간에 스며들어서 산에 이제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